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여전히 고용지표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가운데 밈 주식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어제 상승폭을 반납하며 음봉으로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다시 힘을 내주면서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현재 0.7% 상승폭으로 3,249선, 3,250선까지 터치를 한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하면서 매수 규모도 1,000억 원 이상 확대가 되고 있고 기관이 오늘도 하루 만에 다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8%대 강세로 다시 한번 990선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들이 오랜만에 시장을 주도해주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DRAM과 파운드리 모두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가 됐고요. 또 어제 골드만삭스는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를 토픽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대형주부터 소재, 장비 부품주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통신 장비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선과 전력설비주들의 급등세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철강이나 조선 같은 경기 민감주들의 조정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부터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흐름을 끝까지 유지해줄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은 어떨지,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오르는 거 보니까 정말 막힌 속에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올라오니까 네. 아, 드디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한 400만 명 정도 계시겠죠. 네. 네, 삼성전자 주주가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또 이제 특히 또 외국인도 사주고 기관도 사주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이 1,000억을 사주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0억인데 반도체에만 지금 4,000억을 사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한 3,0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있지만은 반도체에서만 4,000억을 매수를 해가면서 유독 지금 반도체에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도 오늘 2,200억 매수인데 반도체에만 2,800억 매수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업종에서는 한 600억 정도 매도.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에 매도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만 매수가 좀 유입이 좀 되고 있고 지수가 지금 3,248, 그러니까 0.75% 오르고 있는데 종목들은 마이너스가 조금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급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오랜만에 좀 몰렸고, 사실은 평상시에 이렇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가고 다른 종목들 다 빠지면은 별로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기분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워낙 좀 부진했기 때문에 좀 반갑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은 또 이제 보면은 또 반대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니까 개별주에서는 수급이 막 퍼져요. 아침 올라갔던 것들도 좀 많이 내려오고 오히려 반도체 쪽에 수급이 더 갖다 붙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뭐 여행주나 이런 것들도 아침에 오늘 또 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이제 빠지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 관련주, 뭐 경기 재개 관련주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없고 일단 지금 시장 흐름이 좀 답답한 국면에서 뭔가 명분이 있이 개별주 성격을 좀 띄고 움직이다가 오히려 이렇게 주도 업종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좀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종목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 이렇게 수급이 좀 퍼지는 이제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 업종들 요즘 많이 못 올랐었고 또 개별주들만 계속 움직이는 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요.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내에서도 지금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이잖아요.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좀 상승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좀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흐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도 업종, 그러니까 좀 주도 업종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술주죠. 기술주가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이 흐름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최근에 제가 뭐 개별주들을 수익 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좀 수익 실현해 두시고 기술주들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시장은 결국은 가기 위해서는 기술주가 가야 되고요. 우리나라한테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기술주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려면 기술주가 가야 되고 기술주가 못 가면 결국 시장이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 접근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고요. 아직 뭐 늦은 건 아니니까 조금씩 눌릴 때마다 여전히 이런 접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또 증시가 이제 3266이 고점인데 현재 325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선 더욱더 기술주들의 상승이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들은 아직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2차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기술주들의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분할 매수 유효하다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종목들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국단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지난주부터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장중에 10만 원 선 터치를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 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4월 2일이면은 사실 얼마 안 된 이제 딱 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두 달에 한 30% 정도 수익 이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리뷰 드렸던 종목들이 다 이제 다른 종목들을 리뷰를 드리고 있는데 매일 리뷰를 드려도 매일 뭐 몇십 프로씩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거나 그저께 사가지고 오늘 수익 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두 달 정도 묵혀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길목을 노리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인지 모르고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적 좋고 수급 좋고 이런 종목들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고 한국당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 있는 그 구간에 저희가 진입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어제 그저께 한 지난주부터죠. 상승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신고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고가 종목들은 오래 가져가야 됩니다. 신저가 종목은 빨리 끊어내시고 신고가 종목도 오래 가져가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30%씩 나왔고 좀 차익실현 욕구도 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윗꼬리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차익실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종목은 오래 가져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만약에는 정리를 하시더라도 반 정도만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쭉 가져가 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반을 정리했는데 이 종목이 한 20일선 정도에서 눌림목을 한번 준다 그러면은
오늘 반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넣으면서 그러니까 기본 물량은 쭉 가져가시다. 예를 들어서 10%를 사셨다 그러면은 한 5%는 쭉 가져가시고 나머지 5%는 위에서 팔았다가 21센트 다시 샀다가 이격이 벌어지면은 좀 정리하시고 이격이 조금 좁아지면 다시 사시는 그런 채널 매매를 병행해 보셔도 되니까 아직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도 살아있고 추세도 좋은 종목이니까 최대한 오래 좀 가져가시자 말씀 좀 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이 종목 사도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정말 좋은 종목들 저희가 문자로 오전 장전에 미리 보내드리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지금 저희 노란톡방 아까 이제 도원 앵커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노란톡방에서 저희 방송에서 하지 않은 종목들도 계속 수익 이제 올려주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노란톡방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 아니더라도 고수의 핏 종목들 받으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인증해 주시는데 그런 좋은 종목도 많이 드리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도 괜찮긴 하지만 절반 정도 비중은 남겨놓으셨다가 조정받았을 때 다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괜찮고 좀 길게 가져가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 점검까지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이제 있을 온라인 세미나에 대해서 또 설명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드릴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종목 진단 저희 방송 중에 다 못해드린 종목 진단도 같이 해드리고 저희 노란톡방 와서 계시면은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날 포트폴리오 점검도 해드립니다. 미리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이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종목의 고민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제 너무 종목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내가 너무 비중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와 계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점검도 많이들 신청해주시면 좋겠다.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요일날 포트폴리오 점검도 해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시간 또 유익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한 설명부터 또 이번 주에는 포트폴리오 점검도 함께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일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또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6월 3일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이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주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퀴즈 많이 많이 풀어주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나온 종목들 중에서 제일 긴 종목 7번입니다. 7번이고요. 글자 수가 8개네요. 8개. T로 시작한 8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종목이 이제 T로 시작하니까 이제 검색창에 일단 바로 T를 이제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러면 이제 ETF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검색 불가능입니다, 오늘. ETF 상품들을 대신에 힌트를 한번 드리면은 ETF 상품들을 쭉 넘기면 그 다음이 나와요. 일단 한번 열심히 한번 스크롤바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4,000원대에 상장이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자체가 테마가 또 굉장히 많은데 사실 테마가 많은 데에는 이 회사의 업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창투사이기 때문에 창업 투자 회사 이제 뭔가 이제 회사가 이제 뭐 벤처 회사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장된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상장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익을 노리는 이제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가 이제 상장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또 상장하고 잘 됐다 그러면 또 관련주들이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의 테마주다. 그러면서 창투사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중요한 힌트는 T를 검색하셔가지고 ETF를 쭉 넘기면 그 뒤에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T로 시작하는 8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창투사 이제 관련주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한 차례 또 조용했던 종목 중 하나죠. 자, 다음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그 창투사 하면 이제 어디다 투자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나무 지분 투자를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들, 알트코인들 많이들 하실 텐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지분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좀 시세를 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참 시세를 줬다가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지금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최근 이제 크래프톤 IPO 관련된 테마로 움직인다. 특히 크래프톤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그 저도 옛날에 이제 그 모바일 버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손가락이 저렇게 늘어질 줄 몰랐습니다.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아주 슬픈데 네. 그런 이제 게임 관련된 크래프톤 관련된 투자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많이 관심을 가져올 만한 종목이다. T로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8글자의 종목이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고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영어 알파벳입니다. 영어 알파벳이고 뒤에 있는 6글자는 영어를 한글로 풀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제가 뭐 쓰고 있는 샴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임표형님께서 광고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 임표형님이요? 그럼요. 그분이 이제 뭐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죠. 서울대니까 못 알아들 뻔했어요. 임표형님. 임표형님께서 한참 전에 이제 저보다 한참 형님이신데 광고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 샴푸 녹색병의 샴푸와 뒤에는 투자회사니까요. 투자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충분히 오늘의 종목 아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정답 사용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나무, 크래프톤 지분 투자나 상장과 관련한 테마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또 창투사 관련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름 힌트를 드렸는데 이영 전문가님께서 쓰시는 샴푸, 초록색 병에 담긴 샴푸 그 브랜드 이름이 앞에 두 글자 영어로 써주시면 되고요. 뒤에 6글자를 한글로 투자를 의미하는 단어 한글로 딱 적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답에 티익스프레스가 올라왔는데 티익스프레스를 타고 약간 죽을 뻔했던 그런 날카로운 추억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차 힌트를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정답 샵 3772번으로 지금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10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매수가 3만 400원, 비중 20%입니다. 보유한 지 오래됐는데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3만 400원이시면 정말 예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또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종목들 특히 이제 여행 종목들과 같이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행 가서 여행주 움직이고 항공주 움직이고 왔다 갔다 이제 관광객 오면은 이제 뭐 화장품도 좀 팔릴 것이고 이제 이런 스토리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데 사실은 오래 가져가셨던 분들은 정말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이제 뭐 사드 보복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이제 많이 빠졌고 실제로 실적들도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에서 상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길게 차트 한번 놓고 볼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짧게 보면은 이게 손해 볼 게 어디 있지? 많이 올라왔는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길게 놓고 보시면 정말 많이 빠졌던 종목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이 종목뿐만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모레 뭐 이런 것들, 아모레즈 같은 경우도 길게 놓고 보시면은 사실 정말 많이 빠졌던 이제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좀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조금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드 보복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은 너무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조금 이제 오면서 못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흐름으로 보면은 한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차피 손실도 많이 보셨고 지금 계속 고점과 저점을 갱신하면서 올라오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급하게 정리하시기보다는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좀 길게 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목표가 사실 3만 원대까지 잡고 매매하기 좀 힘들고,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흐름을 좀 잘 타준다면은 일단 1차 목표가 굳이 조금 길게 잡으시면 24,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뭐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급하게 빠지기 전에 이제 바닥 자리가 24,000원 정도 자리니까 그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 잡으시고 지금 일단 보유하시고 24,000원대 되면 다시 또 문의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목표가 한 24,000원 정도 잡고 천천히 좀 보시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7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CI 평가 정보 매수가 4,925원, 비중 7%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조언 꼭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 이 정도 가상화폐 관련주죠. 오늘 현재가는 4,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손절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실 거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올라오겠느냐 아니면 어떤 이슈로 올라오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접어두시고요.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흐름만 딱 보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가 이제 어떻게 좀 고민이 좀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기왕 그렇게 생각하신 김에 저는 차라리 한번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지지를 잡아줬던 부분은 3,000원 후반, 4,000원 초반대에서는 좀 지지를 좀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매수할 양봉이 좀 거래가 많이 동반되면서 나왔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를 반등 기회가 나와서 한 4,000원 중반 후반까지는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좀 싶어요. 다행히 시청자님 입장은 손절도 각오가 되어 있으시고 비중이 7%밖에 안 되지만은 매수가가 높은 구간. 저는 그럼 차라리 지금 정도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비중을 10%로 맞춰서 한 4,000원 중반이라도 오면은 좀 정리를 해서 손실을 이더라도 좀 줄여가는 방안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반등 안 나오면은 3,900원 정도에서 손절한다는 마인드로 보시면 되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조금 더 위험을 좀 더 감수하더라도 오히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은 손실을 확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손절을 당장 하는 것보다는 손절한다는 그 마인드는 계속 가져가시되 지금 조금 소량 정도 한 3% 정도는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도 또 4,000원 중반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 10% 정도까지만 늘려보신 다음에 한 4,000원 중반대까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고요. 자, 다음 문자는 17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알리코제약 매수가 14,100원, 비중 5%입니다.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13,5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이제 보면은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무상증자 이슈가 아니라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걱정 인 건 잘 모르겠어요. 통상 이제 무상증자라고 하면 호재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도 일반 통상 이제 잔 지약바이오가 다르게 실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고 실제로 자본 이연으로 이제 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이제 호재 장사 잘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증이 있어서 걱정인데요 라고 하는 이유는, 차트 보시면은, 지금 14,100원이면 완전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갖고 계셨던 몇 달 동안 뭐 2월 달에 사신 분도 계실 테고, 3월 달에 사신 분도 계실 테고, 여기 이제 이때 하셨던 분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권이신데, 지금 14,100원이면은, 뉴스가 나온 이후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4,000원대 구간이면 좀 차트를 길게 늘어놓고 봐도 통상 이제 제가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부 인근에서는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 정도 구간이에요. 오히려 사실 때 사시는 것보다 사실 정도 이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잘못 사시긴 했지만 무증 기본적으로 호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지금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는 게 음봉 이후에 뉴스 나온 이후에 이제 기대감으로 갭상승했다가 음봉이 나왔지만은 오늘 지금 양봉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오일선 인근에서 바로 이제 잠깐 조용히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14,100원에서 5% 비중인 종목인데 지금 13,600원이거든요. 500원 빠졌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사실 주식을 하는 게 그러니까 무증이 사실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시고 어떻게 보면 소비 중에 약손실인데도 걱정이 되시면 사실 주식 하시는 거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요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 100원, 200원, 뭐 3%, 4% 이 정도 빠져도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또 이제 그렇다고 또 팔고 아예 뭐 이제 물러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급등주들 따라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주식을 해서 뭔가를 매수하면 바로 상승을 해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좀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민해 보면은 사실 이 종목 지금 구간에서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뭐 비중이 많지도 않고 장사도 잘하고 있는 회사다. 오히려 조금 이제 주식하고 좀 거리를 좀 둬보시는 건 어떨까,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종목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천천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보유하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05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렌텍 매수가 19,500원, 비중 100%로 몰빵을 했다고 하시네요. 자, 엄청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들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답답합니다라는 문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계속 상승세가 나왔다가 올해 4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달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5,400원이라서 손실이 좀 있으시고 일단 비중이 100%라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다들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하신다 하잖아요. 네. 이제 다들 기다리라고 하는 게 이제 코렌텍이라는 회사가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100%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밖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고요. 하락 추세에서 돌릴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찾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받쳐줘야 이제 갑자기 뭐 좋은 뉴스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뭐 어떤 좋은 이슈에 같이 연류가 된다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가야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종목 자체 힘으로는 돌리기 되게 어려워요. 또 비중이 100%고 지금 증시가 3,250포인트고 전고 지금 3,260이면은 증시 최고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코렌텍은 지금 비중 100%에 19,000원에서 15,000원까지 빠졌어요. 이러면은 주식 자체도 지금 재미가 되게 없어지고요.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놓치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한 25%, 30% 빠지신 건데 저는 차라리 기술주들을 매수를 기술주로 종목을 교체를 하셔도 충분히 뭐 30%, 40% 해서 뭐 완전히 원금 회복을 바로 할 수는 이번 시장에 뭐 원금 회복을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손실을 많이 줄이는 데에는 코렌텍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종목 교체를 해가지고 기술주들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코렌텍은 기다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뭔가 마땅한 대책이 없고 주식은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를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렌텍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해서 손실을 만회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자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퀴즈 T로 시작하는 총 8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다음 힌트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준비한 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방송 이제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시초가만 보고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민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샴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유튜브 댓글창에 탈모가 있느냐 이런 걸 그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한번 저는 저희는 양가 외가 친가 전부 탈모는 탈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뭐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 저희 대학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항암 치료를 받아도 탈모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이제 머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미용실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숱 많이 쳐줘서 숱 많이 쳐줘서 이거를 이제 평생을 하고 살았는데 한 5년 전부터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요? 확실히 와, 이 스트레스가 삶의 원인이다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면서 김상현 전문가가 네. 뭐 이제 뭐 검은 콩을 먹어라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되게 기분도 이제 뭐 비참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쓰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바꿨는데 당분간 좀 초반에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초반에는 좀 효과가 있는데 아니요. 뭐가요? 티땡 샴푸가 초반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샴푸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영어 두 글자 넣어주실 수 있을 것이고 뒤에 있는 이제 영어가 이제 아까 보니까 유튜브 창 보니까 이게 기니까 빠지시는 네. 것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티땡 이제 영어 두 글자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그 뒷창으로 보면은 이 여덟 글자가 다 안 나오고 여섯 글자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뒤 글자가 이제 창이 조금 더 잘리는데 사람이 최고다 이까지가 사람이 최고다라는 느낌의 단어 한글 네 글자를 써주시면은 딱 영어 두 글자 다음에 네 글자 채워지고 네. 마지막 두 글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트리트 땡땡 뭐 머리를 아까 머리 얘기를 했으니까 샴푸를 한 다음에 트리트 땡땡을 해주셔야지 모발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 두 글자까지 넣어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티로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많이들 정답 특히 정답만 보내주시지 말고 저게 선착순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재밌는 이야기들 해서 탈모 방지 이야기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네. 저희 라이브 방송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거든요. 네. 탈모 방지 노하우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제가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한참인데 전성기 때만은 아니다. 그냥 변명 그만하세요. 변명을 자꾸 하면 그렇죠? 길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비참합니다. 아, 오늘은 좀 헤어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일단 샴푸 이름 딱 넣어주셨고 원래 전문가님께서 정말 탈모의 티끝도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역시 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좀 스트레스 없이 좀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네 글자 한글 네 글자가 이제 오늘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나왔는데 사람이 최고다 직역을 딱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트리트 땡땡 머리에 쓰는 거 마지막 두 글자를 딱 넣어주시면 오늘 여덟 글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리를 잘 했나 모르겠네요. 여덟 글자 완벽할까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종목이 길어가지고 혹은 내가 오타를 낼까 걱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저희 라이브 방송 때 소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연들 또는 여러분들 걱정 있는 종목들 구조대 보내주세요 하는 종목들 오늘 뭐 리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있는 종목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조대 보내드리니까 그런 종목들도 보내주셔도 무방하다. 대신 선정이 되시려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함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당연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방송의 목표는 수익 물론 수익은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네. 리뷰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재미를 추구하고 그렇죠. 지루하지 않은 증권 방송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재미가 먼저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점점 힌트를 정리하는 실력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T로 시작하는 8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 텐데요. 김상현님, 이영재님 수고하십니다. 예쁜 앵커님도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방송 시간만 되면 즐겁게 봅니다. 이렇게 또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현대 오토에버 매수가 12만 8천 원, 비중 15%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천천히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10만 7,5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신데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조금 재미없고 지루한 구간에 있어요.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주가가 막 하락 추세로 막 내려가는 이제 그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코렌텍처럼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닌데 바닥은 좀 잡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좀 가장 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차라리 좀 시원하게 좀 내려주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도 나오고 올라주면은 뭐 감사한 거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멈춰버리면은 추가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올라온다고 해서 매수가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전제를 좀 세워두시고요. 현대오토에버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IT 관련된 거고
뭔가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IT를 통한 인프라 구축 관련에 좀 좋아 보이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관련된 사업이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작년에 얘기가 많았던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올해는 굉장히 그 뉴스에 관해서 조용합니다. 근데 여전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묻혀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만 잘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강한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현대오토 이번에 현대차 그룹주잖아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없이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잡혔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당장 추감에서는 어렵고요. 일단은 지금은 매수가 회복도 안 되고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애매한 구간이지만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바닥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보유해보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2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TYM 매수가 1770원, 비중 30%입니다. 추가 상장 이슈가 있다고 하던데요. 수익 보고 다시 매수했는데 계속 들고 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3번 수익을 내셨고, 이번에는 좀, 지금은 이제 약손실 중이신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에 관련된 종목이고, 사실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 농기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인 이제 핵심 모멘텀이나 섹터나 뭐 테마에 엮여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잔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들어가서 횡보 구간에서 조금 잘 지켜보고 계시면은 나중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딴 것보다 실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2020년 작년 이제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올해 1분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정도 올라오고 매출도 2-3%. 그래서 실적이 뭐 2018년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실적이 차트로 반영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히 이제 테마나 이런 게 엮여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 이제 11월부터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한번 돌파해주고 상하단 찍은 다음에 박스권 한 번만 돌파해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롱텀으로 보시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보시면은 수익 낼 만한 자리가 없었거든요. 이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팔고 지금 거의 단타를 치시는 정도의 매매인데 이런 종목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실 때 단타를 자꾸 이제 어디서 이제 유튜브 이런 거에서 자꾸 단타 매매 이런 것들을 좀 배워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주식회사 이제 결과적으로 재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매매를 하시려면은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매매 횟수가 늘수록 결국은 수수료라든지 여러분들 내기 싫어하는 세금들 이렇게 많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농어촌 특별세도 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여야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토가 조금 더 먹고 이런 것보다는 좀 추세를 좀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첨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좀 긴 추세 확인을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7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포스코 매수가 37만 7천 원, 비중 40%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최근에 철강주들 계속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41만 3,500원 선 고점 찍고 나서 오늘은 34만 6,500원, 오늘도 한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포스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시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시황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어려운 얘기고 뭔가 좀 재미없는 얘기고 그래 들어도 잘 이해 안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포스코 같은 종목에서 나타나요. 최근에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 주도 업종이 없고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못 가고, 그러다 보면 경기 민감주나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뉴스 나오는 것들 위주로 업종들이 움직인다. 다만 기술주들에서 다시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은 이런 경기 민감주나 경기 재개주 이런 포함해서 개별주들에서는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막 항상 말씀을 좀 드렸는데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스코는 점점 더 내려올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30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지수가 올라도 포스코는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갑자기 불특주가 대세다라고 해가지고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급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오히려 전 고점이었던 32만 5천 원, 31만 원까지는 계속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비중이 40%라서 여기서 비중을 줄이고 32만 원대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게 크게 효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손절 타이밍을 차라리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 지금은 손절을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32만 원도 못 지켜주면은 그때는 손절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지금 포스코 비중 40%도 물론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비중 60%는 지금 시장 전략에 맞춰서 잘 수익을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 60%에 대해서 충분한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머지 60%는 포스코와 좀 반대되는 성격들의 기술주 위주로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전략을 분석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콥이 매수가 8,681원, 비중 50%입니다. 주식 입문 4년 전에 들어갔었어요. 일부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오늘 2,990원입니다. 굉장히 좀 손실이신데 손절을 일부라도 해야 될까요? 4년 전이면 이제 한참 제약 빠져 제일 재밌을 때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셨다가 고생하신 분도 많을 테고,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해주긴 했지만, 반등,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쭉 빠진 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고개를 들어주는 건데, 2900원 라인이 깨지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2900원 라인이 깨지면 추가라도 또 가능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이렇게 오래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2900원 손잡고 잡고, 짧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콥의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종목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오늘 정답이고요. 오늘 가격적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도 뭐 시초가 4,305원 잡아왔고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500원 잡아왔습니다. 보시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내려와서 이제 U자형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종목들 안정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격 전략 잘 보시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면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놓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TS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정말 다양한 문자들이 왔는데 정말 신박한 탈모 방지 방법들이 많이 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5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미리 다 뽑으시면 빠질 걱정이 없다고. 미리 다 뽑는 거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저 하고 싶은 게 네. 저는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네. 저는 예전에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장발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고 다녔는데 그 스티븐 시걸 형님처럼 이제 하고 다니는 게 꿈이라서 하고 다녔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자를 게 아니라 길게 해가지고 한번 길러보세요. 진짜로 방송 못 나오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 꿈입니다. 더 빠지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그럼 미리 다 뽑는 건 안 됩니다. 띠 이건 띠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62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탈모 방지 위해서 한동안 유행했던 자신의 소변을 섭취 읽어주세요. 자신의 소변을 섭취해보는 거 어떨까? 아침 일찍 나와서 첫 번째 소변이어야. 네. 근데 어떠세요? 머리 빠지게. 저런 경우는 글쎄요. 이거는 거의 뭐 득음을 하기 위해서 똥물 먹어야 된다는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요. 네. 차라리 샴푸를 좋은 걸 요즘 기능성 샴푸 많습니다. 좋은 거 있고 실제로 그 뭐랄까요? 그런 이제 민간요법이 있잖아요. 여성분들 쓰는 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드리면 모공이 이제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뭐랄까 민간 이제 샤머니즘적인 이런 민간 요법 타파해야 된다. 그럼요. 좋은 이야기 얼마나 잘 나오는데. 네. 이런 문자가 올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방법을 쓰다가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다음은 4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샴푸처럼 시원하고 주린이의 최고의 방송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라는 또 센스 있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린이의 최고의 방송이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 우리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많이들 시청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저희를 사랑한다는 문자가 와가지고 한 개만 더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041번님께서 언제나 순발력 좋으신 이영지 전문가님, 항상 상냥하고 예쁜 MC님, 늘 편안하고 정확하신 김상현 전문가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네. 멍 때리지 마시고요. 아, 뒤늦게 읽고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항상. 네. 또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뭐요? 아, 또 눈으로 욕을 할 뻔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애청자님들의 문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만들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전화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시가를 저가로 잡았는데 확신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빨간불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박스권 저항이 강했었는데 그 부분을 뚫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볼 것은 거래소의 고점 경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 3249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킹 필요하겠고요. 코스피 오늘 고점 3251선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0.7% 오르면서 3246선을 지나가고요. 코스닥 고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9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점을 향해서 고를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오늘 연기금 쪽으로 강력한 매수 배팅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개인만 3,600억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오늘 거래가 조금 한산합니다. 10시를 기점으로 개인과 외국인의 손바뀜이 있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54억 원 매도하는데 관망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선 쪽으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좋기도 하고요. 판가 인상까지 더해졌습니다. 주요 원재료인 전기동의 평균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30%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구리 가격과 관련한 긍정적인 리포트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가운데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슈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방건설 인수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이라는 기대감을 안고요. 8거래일째 오름세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가온전선도 윤석열 관련주라는 모멘텀을 안고 8거래일째 오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또 오랜만에 반등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이 거론되면서 이 총수부재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갤럭시 Z 폴드 3의 대량 생산 시작, 그리고 애플의 글로벌 공급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삼성전자는 외인과 기관이 현재 제일 많이 삽니다. 2% 오르면서 82,6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소부장까지 계속해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쪽으로도 긍정적인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투자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이 삼성전자가 수주를 따내면서 이 관련 부품 밴더의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상승 재료도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이 5G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에이스테크가 시세가 제일 좋네요. 이름값을 합니다. 8% 오르면서 18,6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서진 시스템의 긍정적인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함께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4.5% 오르면서 43,9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3,250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99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현재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